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 떠나세요. 이걸 봤네요. 햇빛보다 더 예수님도 봤고. 이것도 했고. 잠깐만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라는 이야기 읽어볼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위해 일했었지요. 그러나 오네 시몬은 이제 빌리 몬에 가서 도망쳤어요. 잠깐만요. 와, 원래 되는데 그래. 그러면 네시오 몬은 지금 큰 도시를 도망치는 중이에요. 자기에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빌리 몬은 물건들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보내셨어요. 오네시몬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네시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오세네모는 빌립몬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괴롭히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세네모를 위한 편지를 써주었어요. 빌립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오네시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싶어 하네. 그 친구를 자네 곁에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겠나. 오세시모는 바울 같은 친구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세시모는 바울이 도와주셔서 기뻤어요. 오세시모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사랑 바울을 돕기 위해 에베르로디도가 온 거예요.
끙끙 에발 멜로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바알과 교회를 열심히 돕다가 그만 병 많은 걱정이 났어요. 바울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친구들 모두 예발을 로디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발이 니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에바브로드는 다시 빌립 교회로 갔어요. 귀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빌립보는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에는 빌립보 친구들 사랑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 친구들에게 유대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대해 잘 알려주는 편지 썼어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랑 라는 이야기랑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